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모다모다 샴푸가 나온 지 100일이 되었고, 그러고 보면 저희도 사용한 지 100일이 넘었다는 거네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처음 한 달은 모다모다 샴푸로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감았고요. 한달 정도 지난 후에는 바쁜 아침에는 도보빈으로, 그리고 저녁에는 모다모다 샴푸로 감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모다모다가 나왔을 때 남자들에게는 인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자들이 3분 동안 샴푸를 머리에 두르고 거품을 머리에 올리고 있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을 봤을 때, 그리고 주변 분들이 사용하시는 걸 봤을 때 남자들이 더잘 이용을 하시고 계세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남자들 염색 싫어, 귀찮아하고 또 흰머리도 별 상관없어라고 하면서 염색을 안 하셨던 분들이 더잘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큰 기대가 없이 그냥 머리 감는 거니까 조금만 더 놔두자라는 그런 심리로 사용을 하다가 또 머리 색상이 변하는 걸 보시고, 이거 정말 변하네 하시면서 더 꾸준히 잘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화학 염색을 해보지 않은 남자분일수록 그래서 더 참고 잘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남자분들은 마른 머리, 그러니까 물을 묻히지 말고요. 손에 물을 묻히고 그냥 샴푸를 짜서 마른 머리에 샴푸를 발라주세요. 그리고 너무 마른 것 같다 생각하면 손에 물을 조금 묻혀서 또 문질러 주시고, 그러면 거품도 잘 나고 갈변도 금방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좋은 꿀팁 함께 보도록 하고요. 모든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다모지 80이신데 2주차 되어가는데 효과 있어요. 염색도 잘안 되던 귀 옆머리가 변했어요. 아버지도 처음엔 안 믿으시다가 이제 믿어요. 머릿결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 남편도 2주 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3주, 4주가 되니까 정말 많이 이 옆머리까지도 바뀌고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갈색이 너무 멋있게 변하고 있답니다. 11일째 머리카락 흰 부분 갈색되고 있어요. 염색약처럼 바로 커버는 안 되지만 탈모 걱정, 한달 기본 염색을 두번 해야 하는 나로서는 물건 판매가 곧 원활해지길 바라며 계속 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한 달에 두 번,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뿌리 염색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탈모, 화학 염색하다 보면 정말 머리 엄청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사라져서 계속 쓰고 싶다는 거죠. 이거 쓰고 머리 색깔이 검으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검은색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 흑갈색으로, 짙은 갈색으로 되는 거예요. 처음에 또 흐린 갈색이 너무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점점 더 감으면 저처럼 이렇게 흑갈색으로 변하니까 검정과 갈색에 조금 더 검정 계통으로 흑갈색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샴푸 오늘로써 18일째 사용 중인데 정말 많이 갈변돼서 그냥 모자 안 쓰고 밖에 나갔다 왔어요. 아직 속은 약간 흰머리가 있는데 이런 상태로 쭉 사용한다면 완전 더 갈변될 것 같아요. 진짜 이해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흰머리 효과 혁명입니다. 그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늘 세치 염색 평생 어찌하나 보통 고민이 아니었는데 언니며 주위 분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효과 있으니까 쭉 써보기를 강추합니다. 애틀만님 머리 색깔 너무 이뻐요. 솔직하신 후기 올려주셔서 믿고 써본 결과입니다. 저도 이렇게 고맙다고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진짜 머리 색깔 너무너무 예뻐요. 사람들이 염색 안 했냐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저도 너무 만족하고 저도 감사합니다. 2주 가까이 사용 중인데요. 부위별로 색깔이 짙고 흐림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하기를 드라이 바람을 많이 쓴 부분은 더 짙은 것 같아요. 아직 옆머리는 속에 뿌리가 허옇긴 한데 이마, 정수리, 얼굴 옆 라인은 짙어가는 것 같아요. 남편이 진짜 염색이 되는 것 같다고 앞으로 계속 쓰라고. 지금 염색할 때가 됐는데 눈에는 염색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남편이 흰머리 올라오면 가장 먼저 염색하라고 하는데 염색하느라는 말을 안 합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좋은 거죠. 뿌리 쪽은 더 기다려야 되고 머리 위 표면은 자연갈색으로 보여서 만족합니다. 한 달이 눈 빠지게 기다려지네요. 애틀맘님 영상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안쪽에 같이 이렇게 겉에처럼 거품을 문질러 주시면 안쪽도 다될 거예요. 저처럼요.
저는 염색하고 나면 한달 내내 머릿속 부스럼과 딱지로 고생을 했는데 모다모다 쓰고서는 부스럼이 없어지고 부스럼 통증도 사라졌어요. 머리도 3분에서 4분을 지켰더니 서서히 갈변되고 머릿결도 좋아졌어요. 전 잔머리도 다시 보이고요. 저도. 샴푸향도 없어서 너무너무 머리 두피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계속 사용할래요. 저도요, 같이 사용해요. 큰 기대하고 쓰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2주 차인데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 전에 화학 염색 후 1, 2주 지나면 라인 쪽으로, 그렇죠. 또는 여기 새로 나는 흰머리가 꼴보기 싫었는데 그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니 자연스럽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더구나 머리 빠짐이 반으로 줄었음을 눈으로 느낍니다. 그전에는 머리 감고 나서 빠진 머리카락 보면 우울했는데 지금은 몇개안 보여요. 아무래도 그것도 모다모다 샴푸 효과인 것 같아요. 저도 평생 이 샴푸 사용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요. 만족하며 쓰고 있어요. 부모님도 대만족하시면서 쓰고 있습니다. 일반 샴푸보다도 순한데 흰머리까지 갈색이 되는데 정말 화학 염색 안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머릿결 뻣뻣해진다는데 오히려 전 머리도 덜 빠지고 저도 더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과도기를 지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탈모는 완전히 완화됐어요. 그전에는 염색 후 일주일이면 새하얗게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모다 사용 후 거슬리지 않을 정도고 점점 갈변이 돼요. 미용실에 커트하러 갔다가 원장님이 두피 세정도 잘 되어 있고 두피도 막혀 있지 않고 잔머리도 많고 끝에 염색모랑 완전 결이 다르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쪽 염색 예전에 했던 거랑 새로 나는 거랑 완전히 다르게 이게 좋다는 거죠. 여기는 다좀 푸시시 하잖아요. 예전에 염색하고 파마하고 그래서 저는 대만족합니다. 저희도 부부가 같이 쓰고 있는데 두달 내내 대만족입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뻣뻣한 느낌이 있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 잔머리가 나고 머리에 윤기가 납니다. 더 이상 염색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염색에서 해방된 느낌입니다. 저도 그래요. 굉장히 부드럽고 여기 막 잔머리 다시 나요. 3주째 쓰고 있는데 모다모다 샴푸가 없었다면 지금쯤 백발이 되었을 거예요. 귀밑 머리도 90% 이상 갈변됐고 이마 쪽도 갈색으로 변하고 속머리도 갈변하고 있어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 대만족입니다. 남편의 백발도 거의 검정으로 변했어요. 타 염색약은 피부 트러블 때문에 못 쓰거든요. 손에 갈변은 전혀 없어요. 한 달여 만에 염색을 안 하니 머리카락도 길기 시작하고 윤기 나고 풍성합니다. 정말 너무 좋네요. 저희 남편과 저도 모다모다 샴푸 사용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머리카락 결만 더 좋아져요. 머리색도 차츰차츰 짙은 갈색으로 변하고 너무 좋아서 몇개 여유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다모다 회사 직원도 아닌데 이렇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저도 좋을까요? 저는 비닐 장갑을 끼고 중지 손끝에 샴푸액을 손톱만큼 짠후 양손에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 끝으로만 비벼서 두피에 바르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모든 두피에 대충 바른 후에 비닐 장갑을 낀세 손가락만 물을 묻혀서 두피에 거품을 냅니다. 두피에 고루 거품을 한 번씩 냈으면 더 이상 문지르지 않습니다. 긴 머리는 옆으로 머리카락을 모은 후 손바닥에 샴푸를 조금 손톱만큼 짜서 두 손바닥을 비빈 후 머리카락에 묻히고 다시 반대편으로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후 똑같이 샴푸를 묻힌 다음 손바닥에 물을 묻혀 머리카락을 비벼 거품을 낸후 머리 뒤쪽으로 느슨하게 고무줄로 묶고 설거지나 청소기를 돌린 후 머리를 감습니다. 처음 샴푸 원액을 두피에 바르고 물 적신 손가락으로 두피를 문지르며 거품 냈을 때 오래 문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거품이 났으면 갈변 물질이 머리카락 뿌리에 붙었으므로 그것으로 완성 된 겁니다. 색소가 머리카락에 잘 붙을 수 있게 가만히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문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품이 붙어 있으면 그게 그냥 붙어 있게 놔두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계속 문지르면 색소가 머리카락에 안착할 시간이 없어서 붙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유튜버님이 머리에 거품을 내는 3분간 분홀 샴푸질을 하는 걸 봤는데 한 달이 지나도 갈변이 하나도 안 되고 머리카락 왕창 빠지고 두피가 가렵다고 모다모다 쓰는 거 포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2일에 한 번씩만 하는데도 몇번안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고 머리도 안 빠지고 머릿결도 좋아졌어요. 결론은 샴푸에게 물이 최소한만 결합되어 거품 내는 것과 거품 상태에서 많이 문지르지 않는 게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조금 해서 샴푸에 거품을 내고 거품을 두피든 머리카락에 골고루 다 발라주고 이게 딱 거품이 붙었으면 그 다음에 비비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미 발변 물질이 머리카락에 붙었으면 거품 막 낼 필요가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막 물이 있으면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물기가 없게 해서 이렇게 붙어 있게 놔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머리 붙어 있게 해서 물기를 없이 붙어 있게 해서 집안일을 하고 20분이나 방치하고 집안일을 했는데도 머리카락 하나도 안 빠졌대요. 오, 굉장히 놀랍네요. 그래도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두피가 약간 간지럽거나 뭔가 자극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얼른 헹구시고, 이분은 정말, 너무너무 잘 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오래 해도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었는데, 머리도 안 빠지고, 갈변도 잘 되고 좋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번 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약품도 아니고 정말 딱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서 저희 같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노에 마사지 하지 마시고 살살 거품을 붙여놓는 게 최고다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